화장법 자체가 요즘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애니메 스타일 좀 가깝더라고요. Hello. How can you guys guess where I come from? Oh, 되게 다양하네요. Vietnam, Thailand, maybe. 저도 라오스랑 되게 헷갈렸는데 태국을 고른 이유가 약간 그 리사 씨 느낌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냥 되게 한국인처럼 입으셨는데 뭔가 되게 느낌? 그냥 제 feel? My gut told me, I don't know. 지금 약간 태국인가? 처음에는 필리핀인가 했는데 다들 다 태국이니까 애매하네. 블랙핑크 셔봐요. 아시아 중에서는 되게 약간 이목구비 트렸다셔서 그리고 눈도 크고 얼굴이 좀 작지 않아요? 엄청 작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And yes, I'm from Thailand. Hi guys, 사리하, 사리하. 사리카. This is so awkward. Why? No way. Why? 네, 화장도 조금 제가 좋아하는 볼터치도 네. 네, 되게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You kind of look like a Chinese who lives in another area. Like Singapore, because okay. I feel like Singapore has a lot of Chinese, Malays, and mm-hmm. it's probably the shape of the face and also the ends of the eyes, kind of like a little bit like chinky. Okay, very scientific. Okay. Any other guesses?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거는 이거 바로 한국 사람들 특이한 옷을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원래 양말을 검은색 양말을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만 입는 편인데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아, 여자들도 그런 거 입구나 자주 다니고 그리고 옷이 더 살짝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All of you are wrong. 일단 메이크업상에서도 되게 한국인처럼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 좀 인기 많은 패션 아이템은 뭐 찌개? 뭐 머릿속에서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인 것 같아. 처음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블랙 같은 거 입으면 한국 사람도 되게 검은색 옷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것 같아서. I am Songji and I'm from Korea. All of you.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 저는 중국 관심 좀 많거든요. 좀 예뻐 보여가지고 싹 머리띠랑 쪽이네! I chose Malaysia when I saw like the fashion sense and the hairpin as well. Yes, I agree. 저는 이게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찍었는데요. 얼굴이 약간 좀 하얗고 그런 거가 약간 그쪽에도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저는 일본을 찍었고요. 왜냐면은 되게 옷을 스타일을 보니까 저 애니메 스타일 좀 가깝더라고요. 저 사실 저 애니메이션 보는 편이라서 일본 사람이 아닐까 해서. 네, 저 중국에서 왔습니다. 다양해요 지금. 저는 태국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 나라랑 조금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그건 여기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될까요? 그래도 동남아에 약간 중국계 같기도 해요. 다음. 키가 좀 작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하얗지도 않고 약간 검어지도 않은 그런 피부여가지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골랐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온 데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느 나라 느낌이에요? 있어요. 오.
And 아까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이 좀 베트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베트남 선택했고 Vietnamese people have like a certain shape that I've noticed. So it looks like Vietnamese noses. 피부 색깔이 좀 까마득이고 그래서 이쪽에는 햇빛이 좀 강하고 태닝한 느낌으로 있기도 하고 네, 저는 라오스 사람이에요. 어떻게 봤어요? 아까 인사를 했을 때도 보통 들어본 적이 있는 억양이 아니라서 라오스라고 생각했어요. 또 맞았다. 이스네요, 이스.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이거 뭐야? 잠깐만! 왜 다 똑같아요? 그냥 아까 대답할 때 에에에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 딱 가는 거예요. 진짜? 사실 모르겠어요. 화장법 자체가 되게 블러셔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요즘 일본에서 그 스트릿 패션을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일본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혼자만 그 미얀마로 걸으셨어요? 발음 못 들었어요. 아니 약간 동남아 쪽 같기도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다 전답일 수도 있잖아요. 스미마셍. 사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푼석이라고 할까?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말씀드렸을 때 뭐 이렇게 에라는 소리가 좀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얼굴에 실수할 수 없었어요. 니코니코니 말 이런 거. 오케이. 제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정답은 있어요. 너무 다양해요. Your overall built is kind of like Chinese. It's very thin frame. Well, it's just a general vibe. 라오스에서 중국 사람 많이 살아요. 얼굴 똑같이. 똑같아요? 네. 그 되게 중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그 중국 카메라 필터 그 느낌의 실제 아니 그 너무 예쁘셔서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보자마자 중국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중국인 것 같아요. 기로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저도 똑같은 옷이 있어가지고 다른 색깔로 잠깐만 잠깐만 네 여러분 저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쁘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다들 이쁘셔서 네. 그냥... 다 말레이시아로 들어야죠. 아야야 근데 말레이시아 저음 지금 들고 있어.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나왔던 거. 저는 필리핀 그런 이유가 왜냐면 제 친구랑 너무 느낌이랑 그리고 얼굴적으로는 비슷해서 가지고 그래서 필리핀 하니까 안 슬퍼서요. 그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얀마 아니면 필리핀으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눈도 되게 크시고 쌍꺼풀도 트렷하셔서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박사님 실망. 저는 어느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저는 마야마를 골랐는데요. 그 얼굴에 막 눈이랑 코 약간 이렇게 생기는 거랑 약간 마야마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몽골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일단 이스트 에이시아 쪽이신 건 확실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일본 분이랑 좀 헷갈렸거든요. 일본 현지 분 모셔온 느낌?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눈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인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일본 특유의 발음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몽골로 찍었습니다.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용어 발음 너무 정확해서 그 일본 분들이 죄송해요 용어 할 때 조금 그 패션도 되게 싱가포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싱가포르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아이돌 뉴진 있잖아요. 거기서 베트남 멤버 있어요.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가 싶고 얼굴이 조금 눈이라든지 뭐 화장하는 법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싱가포르인입니다. 싱가포르! Interesting. Yeah. The answer is there, yeah. I mean, I've been with a lot of Malaysians and I think Malaysian and Indonesian are really similar. I choose Malaysia. 저는 생각 우즈베키스탄 언군 계란 모양이에요. I think the biggest giveaway is the English. And then she looks very Filipino. From the English you could say. Okay, the correct answer is Philippines. Yes. 저 어느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이탈리아 남자도 낭만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검사해보고 약간 뭔가 군인 키도 크시고 머리 스타일, 눈빛이랑 말투가 좀 약간 그... 혹시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이거? 아니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나라 웃긴 모르세요? 저는 말레이시아를 골랐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분들이 언어를 다양하게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어 완벽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엄청 차분한 이런 느낌의 나란 또 아닌 것 같아서 쳐내다 보니 말레이시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태국의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 화장품 브랜드가 태국의 아이돌이나 배우들 많이 모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오셨던 분들 닮았어요.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답은 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되게 쇼크했네, 쇼크. 더 글로리아 아세요? 그 임지연 씨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을 골랐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골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 뼈도 잡고 이렇게 약간 보면 인형 같아요. 저도 한국이라고 골랐는데 얼마 전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그 여자 댄서들이 나온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신 분 중 한 분 같아요. 화장법이나 옷 스타일이 노제 보자마자 한국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장법이 너무 한국식이에요. 일단 한국 사람이 아닌 거는 좀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제일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 말투도 다 들었고 그리고 생각 방식도 사고 방식도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제 국기 많이 들은 베트남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를 많고 와 너무 많아요. 저 사실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헷갈려서 왜냐면 전통복에 지금 입고 계신 게 두 나라에 다 똑같거든요. 일단 딱 보이는 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제 우리 주변 나라는 좀 아닌 것 같고 더 더운 나라 나와야 될까? 저는 인도를 골랐는데 그냥 제가 틱톡에서 봤던 인도 분들의 그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작으면서 동그라시고 눈썹 진하시고 이런 게 약간 인도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찍었어요. 여기서 정답은 있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할 걸. 생각보다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놀랐네요. 그냥 완전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약간 혼혈 같으세요, 느낌이. 저분도 살짝 우즈벡에서 오신 분이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으셔서 골랐어요. 두 분 다 키도 크시고 해서 몽골 사람들이 키 크고 왜냐면 그 말 타야 하는 민족이라 그래서 여자도 키 커야 말 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 몽골입니다. 근데 아까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저 혼혈이에요. 맞아요. 저요? 저 러시아랑 혼혈. 근데 몽골인이에요. 네,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인도 선택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제 얼굴이 딱 보면 인도 사람인 것 같아서 very easy. 근데 다들이 왜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인도 영화 좀 많이 봤었어요. 그 안에서 왕실 여자들 결혼할 때 눈썹 모양 이렇게 뚜렷하게 그리고 눈썹 눈썹 길고 어 맞아요. 예쁜 눈 모양이기도 하고. I think something that's not mentioned is your hair. Because yes. Naturally Indian people yes. have curly hair. Yes, like, that's I agree. I think. Like a very big population of ours has curly hair. 제가 인도에서 왔어요. 다들 맞아요. 싱가포르. 아 일단 너무나도 일본 느낌의 메이크업과 패션이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냥 말 안 하고 웃고만 계셨으면 일본인이라고 저는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이제 아파요. Asia is filled with diversity, so you cannot really tell somebody's nationality just by looking at it. Maybe if you have an experience with knowing about their culture and interacting with someone from that culture, it's easier to guess them. But it was very difficult. 사실 이번 인터뷰를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뭐 생김새도 사실 우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 말투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 원래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I know there are a lot of stereotypes around the world. Every race has is facing stereotypes, right? But 다 같은 아시아인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